남의 돈으로 산다던가 편의점이 이제 겁나 많아. 피자값이랑 맞먹게 사는 거. 아, 힘부름 치킨집 하면서 난심 때리는데 뭐 나올지 궁금해. 아까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찍으면서 피자집에서 잠깐 확인했던 건데 이거 공식을 깠거든요. 얘는 보면은 딸기몰랑이더라고요. 상어몰랑이, 딸기몰랑이, 개구리몰랑이, 노란꽃몰랑이, 레몬몰랑이, 고양이몰랑이. 고양이몰랑이는 이미 있고요. 한 번에 풀어서 너무 좋았다는 거. 근데 보라꽃몰랑이가 귀여워서 딱히 갖고 싶은 건 없었지만, 아무거나 봐도 좋았지만 그래도 제가 갖고 싶은 거라면 이제 펭귄몰랑이, 사탕몰랑이, 노란꽃몰랑이, 천사몰랑이, 아이스크림몰랑이, 마시멜로몰랑이 돼 있다는데, 그쵸, 마시멜로. 요 아이 갖고 싶었는데요. 나온 거는 딸기몰랑이라고. 근데 그럼 귀엽지 않아요? 딸기몰랑이 은근 귀여워. 근데 제가 고양이몰랑이 안 쓰고 싶어가지고, 안 썼던 건데, 아직도 쓰고 다녀요. 어차피 하나 더 있으니까. 딸기몰랑이 갖고 싶었던 건 아니라서 귀엽긴 하니까, 안 쓰기도 뭐해가지고, 대충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회사가 다니면서 제가 끼고 다니겠습니다. 비닐이 있어서 비닐도 떼고 제가 쓰고 다녀요. 그리고 같이 오는 젤리는 항상 재고물품 처리가 되어버리는, 아무도 하지 않아. 먹지 않는답니다. 이것도 넣어주는 거죠. 마스크 스트랩에서는 젤리를 주는 거지, 젤리를 산다고 마스크 스트랩을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탕 같은 거 맛있진 않아요 저게. 하여튼 정도. 지금 비닐도 뜯어내겠어. 뜯어서 비닐에다 벗겨냈어요. 한 수두로 하려니까 힘들더라고. 이제 이 몰랑이 제 겁니다. 제 마스크 스트랩으로 맘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보다 뭔가 얇아진 책의 느낌? 기분 탓인가? 귀여운 딸기 몰랑이. 이제 내꺼 내가 쓰고 다닐 거야. 그리고 아까 살짝 봤는데 이제 몰랑이랑 뒤지면은 제가 사람을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나오긴 했어요. 제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보시면은 이제 여러가지 뒤지면 그레이몬, 가루몬, 리드몬, 아구몬, 파피몬, 덴타몬, 피오몬 중에서 저는 파피몬 제일 좋아했고 가루몬도 좋아했어요. 리드몬은 귀엽긴 해. 인도 팔몬, 수라, 쉬라몬, 파닥몬, 가트몬 이렇게 있는데 가트몬 이미 뽑았고요. 파닥몬도 귀엽고 얘도 귀엽고 다 귀여워요. 여기 이쪽 라인 다 귀여워요. 그리고 히테일은 제가 원하지 않았고요. 한솔은 좀 귀엽긴 한데 제 스타일 아니에요. 이미나? 괜찮긴 한데 옷만 이쁘다. 옷이 귀엽다. 이것도 리키, 리키 좋아해요. 리키가 인성질이 좀 심하긴 한데 귀여워. 신나리도 나오면 좋고, 아니면 정석은 모르겠어. 한솔이도 별로. 매추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근데 매추가 나왔답니다. 그래도 내가 좀 매추를 용서해줄 수 있는 건, 파피몬 옷을 입었다는 거야. 가죽을 뭔가 뒤집어 쓰고 있는 느낌이라, 잔인한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네가 나와준 게 어디, 사람이 나온 게 어디야, 그래. 난 디제몬이 나왔으면 또 슬펐을 거야. 내가 원한 애는 안 나오고 왜 사람이 안 나오는 거야 하려면 한번 찾아봐요. 또 아무도 먹지 않는 젤리 2스택. 나 이거 3개 있어. 집에 3스택이야 벌써. 닫고. 근데 이 사람 모양은 처음 뽑아보는데 밑에 구멍이 남겼어요. 연결하는 거란가 봐. 얘는 없거든요. 전에 아 있구나. 있는지 몰라. 전에 뽑은 갓 이름이 가트맨이었나?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가트문? 옛날에 뒤집어 봐놓고 기억을 못하냐. 애기 때 봐서 그런가 봐. 먼지 다였어. 지금 하도 안 입어서 그런가? 비닐이 덜 벗겨진 거구나. 아닌가? 맞나? 비닐이 덜 벗겨졌나 본데. 근데 앞면에도 비닐이 있었어? 얘는 앞면에 있고 얘는 뒷면에 있나? 외투는 뒷면에 있던데. 이거 떼내기 참 힘들게 만들어놨네. 비닐 벗기 힘들다. 맥주는 앞면엔 비닐이 없어요. 어쨌든 비닐 벗겨냈고요. 좀 지저분해졌긴 했지만 이거라. 이제는 같은 건 맞네요. 같은 건가 맥주.
이어볼까요? 머리카락. 눈잔에도 비닐에 벗겨냈어요. 연결을 해볼게요 하고 연결을 했는데 짜라잔. 빠빰빰빰. 귀엽지 않나요? 나름 진짜 귀엽다. 디지몬 키링이었습니다. 두 개 이상 모이면 이렇게 귀엽고 깜찍해요. 지난번에 뽑았던 애랑 달라서 좀 좋긴 하네요. 사람이 나와준 게 좀 좋은데? 근데 내가 원하는 애는 안 나왔어. 하여튼 공짜 리키와 아 리키래 자꾸 공짜 매튜와 내가 내 돈 주고 산 같은 문에 환상의 조합 키링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다 쓰냐? 단식해줄 게 아직 없군. 화학 같은 내가 단식하는 기억했군. 사람과 디지몬. 내가 디지몬. 내가 사람. 근데 악당 디지몬들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악당이 진짜 매력 있는데. 피노키오 같이 생긴 애나 이런 애들. 리키한테 인성지당하는. 그리고 얘 닮은, 얘 아이 닮은 까만색 고양이, 귀여운 고양이 같이 생긴 디지몬도 있는데. 젤리 먹지 않는 것과 함께 리뷰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길어질지 몰랐는데 비닐 벗기는 것만 하루 종일 걸려서 이게 몰랑몰랑이 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별로 그런 걸 원하지 않았다면 잘라서 코팅해주고 싶은 귀여운 깜찍한 아이들인데 제가 귀찮아요. 그 피자를 제가 사놓고 안 먹었어. 얻었는데 아직 안 먹었어요. 배고프긴 한데 이제 먹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어서 콜라도 얼음이 다 녹아가요. 좀 마시긴 했어. 근데 콜라 맛있어서 산산 좀 줄여야 되는데 이제 다시 들어놓을까? 인형도 리뷰했겠다. 귀여운 우리 구름이 보고 가세요. 우리 애깅 뜬금없는 자랑. 아, 몸에 열난다. 몸 아파서. 하여튼 여러분 봐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면이 흔들리고 있어. 아, 근데 공감? 포켓통 아무 때나 쓸데없는 거 공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포켓통. 안녕.